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10분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기상을 3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으로, 낮에는 한국 주식으로, 낮에, 밤에는 미국 주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되도록이면은 새벽 한 12시에, 1시, 옛날에는 버릇이 12시 반쯤에 깨가지고, 제가 10시쯤에 자요. 그래서 12시 반이나 1시 반쯤에 깨서 꼭 30분간 시세를 확인하고 딱 자기 때문에 그때 근데 시세를 다 확인하면은 잠이 다 달아나요. 그래서 손익을 딱 보고 아 너무 손실이 많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이뤄요. 테슬라 영상 몇개 보여드렸는데 마이너스 10%뜬 날은 진짜 악몽을 꿨습니다. 근데 또 오늘이 그 나스닥이 지금 현재로서는 플러스 2.94% 거의 2.45%였나? 예, 장난 아니죠. 최근에 2.45%까지 오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근데 사실 오늘 느끼는 게 많아서, 새삼스러운 주식 명언이죠. 이게 진짜 떠올랐어요. 이게 되게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조수를 보고 공포에 떨고 있었을 때, 이게 정말 뻔한 말인데, 이게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그래서 영상을 이 새벽 시간에 되게 보통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부터 오늘 4시에 일어날 생각이었는데 오늘 3시에 일어나가지고 잠깐 시세를 확인하고 도저히 이건 잘 수가 없다. 그리고 아침에 보통은 저는 유튜브를 정말 급하지 않고는 안 찍, 저녁에 찍거든요. 왜냐 아침에는 그래도 운동을 하고 좀 조금 더 유튜브보다 인풋, 유튜브는 아웃풋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풋, 뭐 독서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급하게 이걸 찍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뻔한 상식적인 투자의 격언인데 이거를 야 공포에 살아난 그 흔한 주식 교훈을 야 오늘 이거 안 다루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급하게 정말 찍어봅니다. 뭐 저번에 좀 창피하지만 보여드렸어요. 제가 저번 주 목요일인가 다 손절했는데. 지몬미 하루에 150만원, 147만원 손해봤어요. 라고 이제 찍어드렸는데, 뭐, 보여드리면 대응 제약은 제가, 이건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 단가가 10만 7천원에 샀는데, 바로 그 다음날, 제가 14일날 그 매도를 했죠. 그 14일도 10만 1,500원에 했는데, 종가가 10만 3천원에 끝났어요. 그래서, 15일날, 딱 1,000원 올랐어요. 제가 매수했던 단가보다 딱 1,000원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웅 제약을 항공주는 다 손절하면서 대웅 제약은 그래도 내가 내 판단으로 했는데 얘는 오를 것 같은데 너무 지지부리한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근데 15일날 역시 후회했죠. 역시 가지고 있어야 여기 존버였어야 되나? 근데 사실은 거의 30만 28만 원 손에 안 보고 아마 1,000원 올랐으면은 제 생각에는 뭐, 수수료 떼고 그러면은 아마 몇천 원 손해봤거나 아니면 몇천 원 이득으로 끝났을 거예요. 야, 그래서 한 하루에 30만 원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역시 주식시장은, 역시, 어떻게 보면 또 존버가 답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좀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오늘이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월요일날. 제주항공이 제가 제주항공 언제 20만 원 2만 200원에 사서 얼마에 팔았죠? 예. 17,155원에 팔았는데 얼마까지 올라왔죠? 17,700원. 역시나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를 회복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그냥 저무치 내내 한 번도 안 왔죠. 언젠가는 세력이 와서 한번 움직여 준다. 기다린다. 근데 제가 30 15% 마이너스 15%딱 뜨는 거 보고 아,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팔아버렸는데, 결국에는 회복을 약간 해줬네요. 한번, 그러니까 이건 내일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오늘 너무 과하게 올랐어. 물론 내일? 알 수가 없죠. 오늘이죠. 오늘 한3% 정도 더 오르고, 이게 과하게 올라서, 이게 사람이, 이게 3% 정도 더 오른 다음에 3, 4% 더 올라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반등의 기회를 제가 저번 주에 좀 오래 기다렸는데, 너무 안 와서, 결국엔 14일날 손절해서 15일날 또 보고 야더 떨어졌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존버를 했다 그러면 물론 이게 내 계좌는 50만 원이 정도로 떨어졌겠지만 오늘 만약 견뎠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역시나 진에어도 제가 1350원에 샀다가 9350원에 팔았죠. 근데 오늘 어디까지 올라왔죠? 네. 966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야, 이런 걸 봐도 참 인생은 알 수가 없구나라는, 조금만 더 버틸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반등 올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단 좀 늦게 온 거죠. 이게 떨어져도 떨어져도 매일 이렇게 일주일 내내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주식은 그뭐 야손 TV 제가 즐겨본다. 주식은 그늘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사물이다.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서, 그 아무리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위험한 투자인데 그래도 단순한 교훈, 아까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라라는 걸 일깨워준 이유가, 사실 제주항공 이게 오늘 7%, 그러니까 어제 7% 오르면서 그 네이버 토론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만 뭐라 그러더냐, 이게 대중심리를 잘 반영해 주는 것 같아서, 왜 오르지? 그 반대로 오른댕이 이유가 없어 라는 이제 댓글도 읽고 되게 웃겼는데, 꼭 팔면 오르더라 라고 이제 이런 것처럼, 아, 주식은 그러니까 이유 없이 오른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있어요. 왜? 심리의 반영이에요. 너무 떨어졌으니까 사고 싶다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 발동하기도 하고, 새롭게 장난치기도 하고, 이 정도에서 한번 오름세를 보여줘서 개미들이 달라붙겠고. 사실 10% 오르는데 저도 사실 제가 팔았잖아요. 근데 사실 한 초창기에 장 초기에 3%인가 딱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고 싶더라고요. 이건 오름세가 있는데? 근데 7% 혹시 오른 거 보고 그냥 모르죠. 3% 정도 오르다가 반짝하다가 또2%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오르는 장세는 웬만하면 올라타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잘 지켰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7% 못 먹어서, 4% 못 먹어서, 3%에 들어갔으면 4% 정도 먹을 수 있었겠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원칙을 지켰고, 다만 후회하는 것은 제가 뭐 정보해지 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내가 새벽 3시에 벌떡 일어나 가지고 이거를 급하게 만든 이유가,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날 델타가 여기 52주 변동 보고 밑에 보시면 17.51 보시죠. 17.51달러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딱 이거 보면서 이거 많이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 이제 역시 워런 버핏이 손절하니까 미쳤네 미쳤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국내께 팍다 떨어졌잖아요. 역시 워런 버핏 힘이 세다라고 하면서도, 야, 이거 항공주 완전 미쳤나, 완전 망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인들하고 농담으로, 야, 지금 비행기가 추락했다. 지금. 근데 이제 반대로 공포스럽죠. 17보다 더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댓글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댓글이 장난 아니었는데, 이때 만약에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오늘 아까 새벽 3시 기준으로 21.63, 12% 오늘 올랐습니다. 하루에. 만약에 그냥 델타를 17에, 그냥 예를 들어서 델타는 위험한 거니까 100만 원만 여놨어. 100만 원 여놓으면 오늘 하루에 그냥 12만 원, 꽁돈으로 100만 원만 여놨으면 12만 원 꽁돈으로 그냥 버는 겁니다. 네. 12%. 12%. 와, 엄청난 거죠. 이건 되게 위험한 투자예요. 그렇지만 확실히 우리 주식 투자에서의 우리 그 심리를 정말 잘 표현해 준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워런 버핏 손절했기 때문에, 야, 이제 바꿨어. 미쳤어. 하지 마. 미친 거 아니야? 누가 사냐? 요새 항공사를. 라는 의견이 팽배했어요. 심지어 아까 델타 그것도 17달러에, 제가 네이버 그 토론, 아니, 그 토론 그거, 인베스팅닷컴에 옆에 보면 또 토론 그게 있거든요. 거기에 저 17을 샀는데 유유 하면서 나버진 사람들, 그17 떨어졌을 때 이제 폭락한다, 이게 대세 심리가 그거였어요. 지금 이제 항공사를 누가 사니? 라고 이제 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 17층에 들어갔었는데 유유 이게 들어갔어요. 걔는 오늘 하루에 대박 난 거고, 팔면 돼요. 이게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것은, 항공사는 제가 4월달에 단타로 되게 재미를 봤어요 라고 했지만, 저도 이제 국내에서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나서 사실 자금적 여유가 없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고, 유나이티드 항공도 제가 저번 주에 10만 원 손해보고 손절을 했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어디 보이 52주 변동 보면 17.8까지 갔어요. 저번 주 금요일 날. 근데 오늘 몇 프로 올랐어요? 19% 올랐어요. 만약에 저번 주 금요일 날 공포에 17.8을 샀으면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20% 올랐어요. 100만 원어치 샀으면 20만 원. 하루에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1000만 원 연어야지 2%야. 2%. 1000만 원이 2%를 해야지. 2% 쉽지가 않아요. 2%를 해야지 20만 원인데 100만 원만으로 20만 원. 그러니까 아, 항공사 위험하니까 난 100만 원만 연어래. 너무 싼데? 싸도 싸. 싸도 너무 싸. 근데 사람들이 야,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너무 깨버린 거예요. 코로나 그걸 다 깨버렸다 그랬잖아요. 코로나를 깨버린 게 저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코로나의 저점을 깨버린 게 이제는 항공사가 미쳤구나 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이때 확실히 저점은 사람들 공포에 엄청나게 엄청난 효과가 있구나. 마찬가지로 이게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인데 제가 유나이티드 항공은 손절을 해가지고 10만 원 손절해 가지고 뭘 샀다 그랬죠? JP 모건 샀다 그랬죠. 그래서 JP 모건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올랐어요. 조금 더 올라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자금을 많이 몰아놨기 때문에 JP 모건도 금융업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근데 JP 모건 저는 이제 웨스파고 됐는데 웨스파고는 방금 전 손절했고요. 왜냐면은 웨스파고는 좀 그래도 망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망하더라도 제일 늦게 망하는 데가 JP 모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JP 모건은 상당히 오랫동안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맞습니다. 최저가 매수는 언제나 답이다라는 겁니다. 사우스 웨스트도 제가 지금 제거 아직 못 도달 못했어요. 이미 이거 그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치고 코로나 바닥치고 원래 얘가 아마 30이 거의 마지노선이었어요, 코로나가. 근데 이걸 깼죠. 그래서 저도 식겁했죠. 겨우. 그래서 사실 이게, 사실 달러가 하나도 없었어요. 달러가 제가 보잉하고 유나이티드 손절해가지고 JP 모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달러의 여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사실 금요일날 낮에 환전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많이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가 많이, 야, 살만한 게꽤 있는데 했는데, 하필 금요일 날 환율이 한 20원인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 환차손이 너무 심한데 해서 환전 안 했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환전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를 환전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환전을 해서 그래도 델타가 너무 싸다라고 했었으면은 오늘 한 100만 원 정도는 였겠죠. 10만 원 이득 보고 아마 오늘 팔고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위험한 투자자. 다시 안 들어간다. 다시 이제는 17달러나 이제 16달러까지 떨어지면 들어가겠다. 이게 또 이제 공포가 형성돼. 아, 이제 미쳤다. 이제는 더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조금씩 사놓으면은 이득이다라는 생각도 했고, 사우스 웨스트를 왜 제가 이제 결국에는 2% 아직 손실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환전을 해서 사우스 웨스트가 여기 52주 변동포 언제였죠? 금요일 날 22.46까지 떨어졌어요. 22에서 제가 물타기로 100만 원더 사놨으면 오늘 아마 플러스 한6% 정도 먹고 탈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힘인 것 같아요. 돈의 힘인데 물타기는 언제 하라? 물타기는 무조건 최저가에 물타기를 해야 돼요. 돈의 힘으로 여러분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돈의 힘으로 만약에 30에서 한 100만 원을 사놨으면은 22에서 100만 원 추가로 사놨으면 평당가가 한 24 정도 되나요? 25? 그러면 오늘 한 1, 2%만 먹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돈의 힘으로, 그러니까 물타기가 아니고 평당가를 낮추는 전략이죠. 평당가를 낮추는 게 어떻게 낮춘다? 충분히 저점일 때 낮춘다. 제가 좀 실수했던 게몇개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러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실수했던 게 SK 하이닉스가 실적 그 뉴스 네이버 제가 뉴스에 샀을 때다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SK 하이닉스 아직도 탈출 못했는데 SK 하이닉스를 계속 뉴스에 맷주지 한 다섯 주인가 샀어요. 40만 원어치 뉴스에 샀어요. 그럼 오늘 오른다라고 샀는데 개장하자마자 확 떨어져가지고 제가 8만 5천 원에 샀나? 8만 5천 원 샀는데 지금 지몸이거든요. 8만 원, 어제는 8만 100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5%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40만 원이기 때문에 5% 하더라도 얼마 아니에요. 한 5만 원이었나? 2만 원이네요, 2만 원. 근데
사실 마이너스 숫자 저는 이제 지금 털고 주식시장 떠나고 폭락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는데, 근데 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계속 얘가 한번 저번 주 목요일인가 8만 거의 8만 6천원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이거 좋아, 역시 반도체 올라간다, 그래서 안 팔겠다 그랬더니 금요일날 미친 듯이 떨어져가지고 8만 1천원까지 내려갔거든요. 야, 이거 사람이 이런 정말 알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교훈이 뭐죠? 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그래도 8만 원 정도면 되게 엄청 내려온 거거든요. 제가 원래 매수 시점보다 5만 원, 그래서 8만 1000원, 8만 2000원까지는 계속해서 그 3000원 못 올라가더라고요. 저번 주 목요일 한번 올라갔지만 2주 기다렸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했냐면, 어제 8만 원 떨어지니까 아, 5%나 떨어져서 짜증나 라고 하지 말고, 제가 40만 원 여놨잖아요. 그래서 어제 했던 전략은, 어? 5%나 떨어졌어? 좋다, 돈의 힘을 써보자. 여유 자금이 좀 있었거든요. 100만 원어치 추가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평당가가 확실히 8만 1000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내일 조금만 상승하더라도 저는 1, 2% 상승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단가가 떨어질수록 내가 돈의 힘이 좀 있으면,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기업이잖아요,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평당가를 낮춰가지고, 오히려 떨어질수록 더 좋네. 그래서 이걸 제가 몇개 해놨어요, 탈출하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저는 탈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나스닥이 오늘 2.4% 정도로 만약에 계속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오늘 코스피는 아마, 이게 요새 그 전문가들도 그러잖아요, 나스닥이 영향받는다, 동학개미들이 나스닥이 플러스 한3% 정도 가면은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하루, 딱 하루는 아침에 8시 30분에 괜찮게 생각하시는 종목,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아니에요,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사도 돼요. 오늘은 무조건 호황, 오를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좀 떨어졌던 가격들, 그런 종목들을 8시 30분에 아마 매도 좀 걸어 놓으시면, 제 생각에는 웬만한 종목이면 오늘은 다 불타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왜냐면 나스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오래 가지고 있지 마시고, 이 나스닥 호황도 오래 못 갑니다. 한뭐 내일 또 플러스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늘 저다 정리를, 사우스 웨스트도 다 정리하고 싶었는데 희석을 못 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자본의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오늘 저는 SK 하이닉스 빠져나올 거예요. 오늘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새 투자의 고전들을 되게 많이 읽고 있는데, 이책그 톨라니라고, 이 사람은 그 헝가리의 투자자,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해요. 근데 개인 투자자라서 어떤 수익률, 그 이력이 아마 없을 거예요. 객관적인 이력이 없어서 그 투자의 신반열에는 못 올랐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도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는, 닮지 않았습니까?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서점 가가지고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살까 말까 되게, 왜냐면 시사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이 사람은, 코스톨라니는 이 달걀 이론, 달걀처럼 생겼죠, 그 금리로 우리가 예금과 채권과 부동산과 주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론에 대해서 그 달걀 모양처럼 해놨기 때문에 되게 이걸로 되게 유명해. 이거는 좀 찾아보시면 되고. 근데 요새 좀 많이 깨졌죠. 왜냐면 금리가 너무 이제 마이너스 금리다 보니까, 사실 이제 D 구간이죠. D 구간에서 E 구간의 사람들이, 동학개미들을 엄청 몰렸던 거죠. 근데 금리가 사실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갈까 말까,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금리가 그렇게까지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른다 해도 몇 퍼센트 오르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금리, 다시 은행권으로 돈을 갈 만한 시점은 주가가 폭락했을 때는, 이제 금리가 1%라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정점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A 구간으로 이동을 하겠죠. 뭐, 그래서 사실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계속 도식화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시골 의사 박 누구였죠? 그 사람 책도 있는데, 제가 한 그땐 투자 안 했을 때한 3년 4년 전에 샀는데, 읽어보면서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 찾아보시면 유튜브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너무 인상적인 말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세가 상승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많은 주식들이 큰 손에서 작은 손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개미들의 손으로 간다는 거죠. 시세가 상승장. 지금 코스피가 엄청 상승하고 있잖아요. 오늘 나스닥이 엄청나게 올라갔으면 옆에 토론방에 개미들의 의견 빨리 빨리 팔아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작은 손한테 너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시장이죠. 보시면 즉 심리적으로 안정된 참여자들로부터 이게 기관 투자자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 큰 돈이 있기 때문에 안정돼 있는 참여자들로부터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증권시장 참여자에게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렇죠. 저만 해도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일반 개미들은 어쩔 수 없이 주가의 폭락에 따라 나스닥 플러스 이거에 환호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여전히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증권시장 참여자들 누구죠? 동학개미들이죠. 그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나스닥의 플러스 2.45%의 환호에서 흔들려서 오늘 어떻게 들어온다? 코스피에 들어옵니다. 그리하여 모든 주식들이 작은 손들 손에 머물러 있게 되면 주가 폭락은 곧바로 닥쳐오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시장을 떠납니다라고 했던 게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저번 주말에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이 딱 있길래 야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 피터 린치도 비슷한 말을 하죠. 칵테일 파티 이론으로 해서 칵테일 파티에 가가지고 넌 아마 심지어 펀드 매니저인 나한테 주식 추천을 해주면은 카카오 사세요 라고 한 순간은 한 순간 주식시장은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은 일일 단타로 할 만하다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드린 뭐라 그랬죠? 떠날 때가 됐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 제목대로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 심리학이 증권시장의 90%가 결정한다. 심리학이 증권시장의 90%가 결정한다. 그렇죠? 아까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이 맞는 겁니다.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라. 그거를 왜그 격언이 나타났겠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못한다 이거죠. 델타가 17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저도 사실 약간 환전을 했다 하더라도 좀 무서웠을까요? 같아요.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사우스 웨스트는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아마 더 샀었을 것 같긴 한데 100만 원어치를. 델타를 이제 항공주에서 그렇게 물렸는데 델타를 더 살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역으로 또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제가 자금적 여력이 좀더 있었으면 저는 사실은 제주항공이 반등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좀더 빠질 거라 생각했어요. 만약에 금요일날 제가 좀더 들고 있다가 금요일날 16,000원 정도에 도달했을 때그 여유 자금으로 돈의 힘으로 조금 더 샀으면 저는 더 오히려 오늘 플러스 보고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진에어도 마찬가지로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공포에 사야 되죠. 그래. 이게 근데 이런 생각이죠. 야, 제가 사야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이거는 같이 죽자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코로나, 저는 기준 시점, 코로나 시점을 잡기 때문에 야, 진짜 그때까지 그 휴직 조각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왜냐하면 코로나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주가들이 꽤나 가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거는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항공주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딱 보다가도 저도 아시아나 저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들어갔던 이유가 어이 오랍쇼 오늘 많이 빠졌는데 살만한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빠지잖아요. 더 빠지고 더 빠지고 했는데 5일 연속 딱 빠지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형성되죠? 너무 많이 빠졌다. 한번 반동 오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사게 됩니다. 이게 대중의 심리라는 거죠. 엄청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히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4시에 녹음을 시작해서 지금 4시 35분인데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코스톨라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의 워런 버핏 그리고 실제로 워런 버핏이나 이런 그 유명한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코스톨라니도 결론적으로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지향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언들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가치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단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단타를 하는 분들도, 특히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심리적 조언들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더 계속 읽어드릴게요. 증권시장의 중기적 추세에 대한 결정적 요소는 금리이다. 증권시장에 대한 이러한 금리 효과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된다. 즉,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게 달가이론이죠. 금리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예금시장으로, 채권시장으로, 부동산시장으로 이렇게 옮겨간다.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단타를 하신 분한테 중요한 거예요.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중기적으로. 물론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라고 발표한 뉴스가 뜨면은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아요. 바로 단기적으로. 그게 심리, 이거는 금리가 그 시장에 영향을 준게 아니고, 금리 인상이라는 뉴스가 대중 심리에 영향을 준 겁니다. 심리.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금리가 영향을 줬구나. No. 금리 뉴스에 대한 그 대중 심리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단타하신 분들은 그 심리에 대해서 잘 읽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여러분이 공포스러울 때 살아있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엄청 벌었네. 아마존은 내가 180 샀는데 240, 이때 팔라는 겁니다. 더 벌어야지 탐욕. 오늘도 외습하고 좀 팔고 나온 게, 외습하고 놔두면 더 오를 것 같은데? 너무 저가에 사긴 샀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다. 탐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공포감도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제가 저가에서 물타기를 못했잖아요. 물타기라는 게좀 그러는데, 희석을 시켰어야 되는데, 오히려 웨스파고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금요일 날 환차 손을 좀 있다 하더라도 달러로 한 200, 300 정도를 더 바꿔서 그때 많은 걸 사놨으면은 엄청나게 오늘 사실 그 웨스파고를 더 사고 뭐 다른 것들을 더 사고 그랬으면은 델타를 사고 그 다음에 사우스 웨스트를 희석시키고 이나이티드 샀으면은 오늘 사실은 상당히 유유히 더, 야,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아니죠. 왜냐면 위험한 종목들을 제가 샀잖아요. 공포에 샀고, 탐욕, 내일 더 오를 거야. 탐욕에 팔아야 돼요. 오늘 팔았으면은, 사실, 100만 원 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벌고, 하루 만에, 저는, 유유히, 주식시장을 떠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음 공포가 오면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 영상을 남겨드리는 겁니다. 그 코스타 톨로아니가 얘기했던 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호황일 때 투자자들은 특히 방자하게 된다. 자만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행복감에 쌓인 그들은 풍선이 터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버블이죠. 그렇지만 바늘 끝은 언젠가는 다가오게 되어 있다. 마련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을 지금 떠나려고 한다는 게 너무나 많은 저 같은 동학개미들이 많이 참여했고, 우리가 외인으로 나스닥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너무 열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오늘 하루는 코스피에 단타 할 만하다. 오늘 만약에 나스닥 불타올라서 오늘 사신 사람들은 보다 탐욕에 산 겁니다. 야, 이것 봐라. 델타 오르네. 빨리 사야지. 그래도 저점이야. 라고 하면 뭐라 그랬죠? 원칙을 깬 거예요. 탐욕에 산 겁니다. 탐욕에 산 거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일 델타가 한3% 5% 더갈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욕심에 빠지냐? 이것 봐라. 역시 올랐어도 델타는 저가였어. 그래서 안 팔아요. 근데 여러분 또곧 당합니다. 왜냐면 아직 항공사가 코로나가 여전히 뭐 백신도 안 나왔잖아요. 여전히 그 뭐야? 활개를 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포스러운 상황이고 항공주가 좋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공주로 위험한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호되게 당했지만 호되게 당했는데 사실 대응책 대응이 중요하다. 우리는 가격을 예측할 수 없지만 시장 예측할 수 없지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맞는 것 같아요. 대응을 제가 느낀 거죠. 계좌가 녹더라도 충분히 저가 시점에서 제 추가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유유 자금이 있어야 된다겠죠?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춤으로써 빨리 빠져나올 수, 그러니까 최대한 손해 덜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전략 구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5일 특히 내가 5일을 기다렸다고 하면 오히려 그때 스트레스 받아서 도망치지 말고 런 어웨이 하지 말고 그랬으면은 이미 오늘 되게 긍정적인 성공적인 영상을 남겨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배우는 거죠. 근데 배우는 영상은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뭐지? 머니버디님이 그랬나? 언제까지 배울 것이냐?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고 반면 교사로 삼으세요. 삼으시고 이걸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우스 웨스트 제가 추가 매수 샀으면은 어떻게 됐다? 이미 오늘 2, 3% 수익 보고 나왔고 제주항공도 진에어도 제가 금요일날 추가 버텨가지고 추가 매수했으면 오늘 이득 보고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공포에 샀으면. 그래서 확실히 이제 오늘 결론은 공포에 사시고 박수 칠때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탐욕할 때, 아, 더 사고 싶다. 야, 더 버티고 싶다. 할때 떠나셔야 됩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충분하게 저가에 샀다, 공포에 사놨다, 그럼 굳이 떠날 필요는 없겠죠? 충분하게. 코로나 그 시점에서 또, JP 모건을 저는 충분히 저점에 샀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저점이 깨질 수 있어요. 깨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 더 사면 됩니다. 그 공포스럽군요. 야, 이게 깨지다니 무서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사시면 돼요. JP 모건은 1등 은행이기 때문에 안 망합니다. 그런 믿음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어설프게 여러분들이 공포에 사지 않고 중가 이럴 때 샀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이 불타오를 때 역시 늦었어 빨리 디즈니 빨리 사야지 라고 하신 분들은 내일 만약에 또 오른다라고 하면은 그때 박수 치는 거거든요. 그때 탐욕을 부리지 말고 떠나시면 돼요. 이거는 물론 역시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투자는. 그래서 뭐 제가 그 이제 캐치프레이즈는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시고 성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성공한 투자가 아니고 행복한 투자. 우리가 뭐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행투하십시오. 행복한 투자.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고 정말 행투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